안녕하세요. 성수대로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김장쇼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용진입니다. 예. 네, 인사할 틈도 안 주시고. 예. 김성수, 장용진 캠핑에 도전하다. 도전하다. 아, 캠핑 뭐 좀 다녀보셨어요? 아, 저는 하도 저기 그 야외 기동 훈련을 많이 뛰다 보니까 캠핑이랑 지긋지긋해요. 그러니까 지긋지긋해. 지긋지긋해. 지긋지긋해 가지고 캠핑을 안 다녔는데. 네. 세상에. 경기도 주택회사의 정말 신박한 캠핑 상품들을 우리가 1박 2일 캠핑을 하면서 1박 2일이요? 1박 2일이죠. 여기서 오늘 자고 간다니까? 아. 네. 1박 2일 캠핑을 하면서 이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가평에 정말 D펜션 하면은 진짜 풀빌라 펜션으로는 너무 유명한 곳인데 그렇죠. 예. 우리는 이 풀빌라 펜션에 와서 안에 들어가지 않고 캠핑을 하는 거야. 뭐한 거야? 아, 예. 신나요? 나 안 신나. 나 힘들어. 자, 캠핑을 하러 와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뭔지 아시죠? 텐트 쳐야죠. 그렇죠. 텐트 쳐야죠. 텐트를 지금부터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텐트 나 제일 싫어. 진짜 짜증나지. 아, 진짜 힘들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옛날에 텐트 칠 때는 폴대 세우고 옆에 잡고 각 잡아가지고 줄 당기고 폴 이랬는데 폴대도 이어 붙여야 되고. 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 그래요? 원터치 텐트들이 나왔다고 해서 네, 원터치 텐트로 한번 빠르게 우리 텐트를 쳐보겠습니다. 그래도 군대에서 많이 쳐봤으니까. A형 텐트? 아니, 그건 A형 텐트. 그러니까 나도 맨날 겁나 A형 텐트만 쳐봤어. A형 텐트. 텐트 하면 A형이다. A형. 난 그것만인 줄 알았어요. 나도. 근데 요새 우리 진짜, 진짜 오래된 사람들이다. 도면 텐트 나온 지가 언젠데. 한 30년 전에 나왔을걸, 도면 텐트. 자. 자, 지금부터 그러면 텐트 시작! 왜요? 불필요 준비 다 됐지? 다 됐죠. 이거 예. 뭐 보세요. 뭐 텐트가 좀 지저분. 예, 그 저 잘 설치했네. 근데 이거 이게 뭐예요? 이게 노마드 캠핑에서 나온 47cm 그 바베큐 그릴. 이게 완전한 바베큐 그릴. 별걸 다 준비해 오셨네. 야,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바베큐 어디가 하나 진짜 만끽할 수 있어. 자, 일단 이 노마드 캠핑의 바베큐 그릴은 보세요. 온도계가 달려 온도계도 있고. 이 온도계가 뭐냐? 이 안에 온도를 이 온도계가 재줘. 그래서 우리가 훈제를 할 수 있게. 이게 900도까지 올라가는 걸로 했는데 900도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훈제하려면은 뭐 200도면 돼요. 250도? 그쵸? 205도에서 250도 사이? 예, 그 정도로 그쵸. 밑에다가 수출 놓고 뚜껑을 딱 덮어 놓으면 그냥 이제 훈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뚜껑에 연기 빼는 거 다 있죠. 연기 빼는 거. 노마드 캠핑의 바베큐 그릴 세트 47cm. 47이면 이게 몇 명까지 해 먹을 수 있는 줄 아세요? 이게 꽤 양이 많아 보이는데 네. 이렇게 되면 적어도 5, 6인용? 적어도 5, 6인용? 10명까지. 10명까지? 네. 우리가 지금 여기 다 그 뭐야 그 촬영 진트까지 해가지고 5명이잖아. 네. 5명이 하기에는 넉넉해. 넉넉하겠네. 넉넉하게. 넉넉하겠네. 예. 근데 배고픈데요? 배고프죠? 근데 날도 어두워지는데요? 자, 일단 날도 어두워져. 이게 어두워지니까 이게 뭐 이런 것도 되게 작아 하셨어요. 보이지만 이게 조명이 엄청납니다. 아니 지금 날 어두워진 이걸로 뭐 하나 두세 네 개밖에 없는데. 와트 수가 20와트라고 하면 내가 옛날에 그렇죠. LED로 20와트면 보통 그 백열등으로 하면 한 120와트 정도쯤 나올 거예요. 120와트 이상 나와요. 그래요? 그럼요. 제가 그 소극장에서 파라이트를 LED 파라이트를 갖다 그때 설치했던 게 있는데 소극장 파라이트는 이제 작아서 작죠. 이제 불을 갖다 번쩍번쩍 해주는 거잖아. 네. 그게 10와트짜리였어. 아~ 그러니까 이게 그거보다 밝다는 거야.
조명 소극장 너무 작은데 못 믿겠는데. 자, 한번 봅시다. 예, 예. 자, 요렇게. 이렇게 오, 설치를 네. 하신다고요? 이렇게 예. 설치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야. 이렇게 싹 돌려서 간편하게 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오. 편 뭐 고정은 되게 쉽게 돼 있네요. 그렇죠. 예. 이게 뭐 무거운 건 네, 아니니까. 아, 별로. 어. 자, 요런 상태에서 요 여기가 USB잖아. 요거를 하나 이렇게 딱 끼워주면 그러면 불이 들어오죠. 오! 네. 오. 일단 요렇게 옮겨봤어요. 네. 자, 요 와이드 빔이 우리 그 텐트 앞을 밝혀주니까. 어, 진짜 예. 밝죠 지금. 어, 일단 눈. 이게 80m 앞까지 쭉쭉 뻗어나가거든. 그 이 대질에서 만든 게 요게 와이드 빔이 있고 포그 빔이 있더라고. 아. 그런데 포그 빔 같은 경우는 사실 킥보드 같은데 너무 괜찮다. 아, 그렇구나. 빛을 좀 퍼뜨려서. 아, 예. 네. 그 킥보드 같은데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어, 이런 걸로. 오, 괜찮네요. 그 뒤에 있는 저 그 조인트가 굉장히 그래도 다양하게 180도 이렇게 돌아가게끔 다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웬만한 거에 다 맞게끔 맞춰져 있어요. 웬만한 각도에 다 예. 돌려서. 여기 지금 텐트의 폴대도 지금 설치가 될 정도로 되어 그렇죠? 있으니까. 저는 이게 캠핑에 너무 잘 어울립니다. 적당히 그냥 아무 데나 걸쳐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가볍더라고요. 가벼워서. 예. 그리고 더 획기적인 거. 또 뭐? 이게 실제로는 예. LED로 가니까 20W인데 소비 전력이 12W밖에 안 돼. 아.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배터리 팩 있죠? 저거 하나면 핸드폰 배터리 팩. 핸드폰 배터리 팩 뭐 저거 하나 정도로 딱 꽂아놓으면 그냥 밤 정도는 그냥 다 납니다. 웬만하면 여행 가서 그렇죠. 다 예, 밤새 켜놓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불을 우리가 피워볼게요. 불을 피울 때 이제 신박한 무기. 저 이거 진짜 너무 신기해요. 뭔데? 이게 자작나들이 자고 하는 자작나들이. 예. 요거는 진짜 최고급 자작나무 숯. 그리고 요거는 소나무. 소나무. 이게 심지는 뭐예요? 여기다 불을 붙이는 거예요. 아. 이게 이 자작나무 나들이의 신기술이에요. 나들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여기다 불을 붙이면 웬만큼 눅눅한 상태에서도 불이 붙어. 토치가 있어야 돼, 가스 토치. 토치 필요 없어. 근데 가스 토치가 없더라고요. 라이터만 그래서. 있으면 돼. 불 붙었어? 아니. 불이 붙어야 돼, 거기가. 어, 붙었어요. 붙었어. 그 다음 여기도 붙였어? 붙었어요? 붙었어요. 자, 요렇게 해놓고 여기다 내려놓으면 돼. 진짜 되는 거예요? 끝! 자, 벌써부터 연기 올라오죠? 연기 올라와, 올라와. 연기 올라오죠? 이게 진짜 마음에 드는 거는 비닐이 하나도 안 쓰여졌죠. 그러니까 전부 다 종이고, 나무고, 그러니까 예. 통째로 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통째로 타! 야, 이런 거 잠깐만. 보세요, 불 올라오는 거. 오, 불 올라와, 불 올라오는 거 봐. 불 올라와. 여기 뒤쪽에. 오, 야. 우와. 우와, 이렇게 되는구나. 예. 요게 신기술이에요. 요게. 아, 아까 그 심지 부분 말씀하시는구나. 부싯돌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 부싯팁만 사도 돼. 요 부싯팁만 사서 숨 밑에다 깔아놓기만 하면 이게 부싯팁이라고 네. 그래요? 오. 지금 불 올라오는 거 보세요. 어, 여기 이제 이게 아마, 아, 이게 나 톱밥 같은 걸로 만들었고. 불 올라오는 거 봐. 약간 보니까, 그 초, 파라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심지를 붙여서 만들어, 아, 아이디어 상품이네. 보세요, 보세요. 야. 나무에 불만 붙으면 이제 숯은 저절로. 이제 불이 붙는다.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돼. 자, 아유, 옆에 앉아서 나무 냄새 나고 좀 뭔가 진짜 캠핑 온 것 같은 느낌 나지 않습니까? 캠핑 온 거 느낌이 나는데 얘는 왜 나한테 오지? 원래 이제 좀 잘생긴 사람한테 연기가 가니까. 감사합니다. 예, 아, 좋다. 오래간만에 성수님이 저 칭찬을 다 해주시고. 향이 이게 소나무니까 소나무 향. 그리고 안에 있는 숯은 자작나무 숯. 내가 이 숯을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 이 자작나무, 네. 이 자작나들이가 얼마나 좋은 숯을 쓰는지. 오, 숯 보세요. 야, 이게 숯이. 숯 보세요. 잘 만들어졌네. 예. 나는 그 가스토치 안 가져오시길래 좀 고생 좀 해봐라. 이랬더니, 야, 참. 어우, 멋진데요, 이거. 이렇게 캠핑 왔을 때. 저녁은 무조건 고기죠. 그렇죠. 고기지만 고기가 진리야. 누군가 정성을 다해서 양념을 다 돼 있는 고기를 여기다 얹으면 또 얼마나 맛있을까요? 아, 양념 불고기를 가져오셨어요? 더 락 갈비 아저씨라고 하는 회사에서 다 양념을 다해서 이렇게 팝니다. 와, 통치. 아, 이거 그냥 그대로 굽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대로. 이거는 900g짜리. 요거는 300g짜리. 놀라지 마세요. 900g에 900g에 만 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 이게 국산 아닌 거 아니에요? 요거는 미국산. 미국산. 어. 근데 요거는 국산. 자, 아, 근데 보세요. 이게 그 농산물은 다 국산이네요. 요거는 국산. 예. 국산입니다. 국산이고. 요게 900g. 900g. 자, 요거 구워 봅시다. 이거죠. 아, 이 갈비구나. 진짜 갈비네. 통갈비. 이건 다 갈비야. 자, 이거는 제가 조금 낫네요. 오이. 야, 이 숯불로 이게 그렇게 이렇게 금세 익을 수가 없는데. 아, 이거는 진짜 제가 시식을 조금 더 익어야 되지 않을까? 아. 양념이 짜지도 않고 그렇게 달지도 않고 딱 좋아. 딱 좋아. 야, 진짜 간편하게 그냥 와서 비닐 자르고 그리고 그냥 갖다 구우면 돼. 야. 이거 못하는 사람 없잖아. 어? 아, 이 냄새. 오, 이 맛. 야. 아, 그냥 갈비 아저씨의 수제 양념 갈비 그냥 강추입니다. 이렇게 쉽고 재밌는 캠핑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 노마드 캠핑의 바베큐 그릴, 자작나들의 숯, 그리고 대질의 와이드빈과 그리고 갈비 아저씨 덜하게 수제 양념갈비 강추합니다. 아. 자, 본격적인 먹방이 시작됩니다. 끝내준다. 응? 아, 이거 아, 이거 아. 맛있어요. 막내 PD님. 와. 야. 이제 우리가 식사도 다 마쳤고. 아. 맛있었어요. 밤벌레 소리 들리고, 예? 맥주 한잔 하면서 또 캠핑 오늘 하루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아. 자, 한잔 하시죠. 오늘 캠핑 아 너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예. 아 예. 건배. 아 자 이렇게 술과 함께 어우. 우리 또 캠파이어를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캠프파이어도 준비하셨어요? 라이터 있으시죠? 라이터가 있죠. 예. 예. 자 그러면 이건 요거를... 또 뭐예요? 아까는 종이가 있었는데 종이도 없는데? 아니 예 잠깐만 요 밑에 심지에다 불을 붙이셔. 아 여기 또 불을 붙여. 어. 아 아까 우리 아까 보여줬던 그 저기 그. 네. 아. 자 불 올라오는 거 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아 좋다. 아 좋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죠? 멀리서부터 불을 붙이기 위해서 여기다가 예? 기름 잔뜩 붓고 그냥 저기에다가 손방망이 붙여가지고 쉬 이렇게 철사 내려와가지고 붙이게 했는데. 그러면 석유 엄청 많이 들어요. 등유 사가지고 눈 엄청 따갑고 네. 그렇잖아요. 그게 또 처음에 불 붙을 때 그 냄새하고 시큼한 연기하고 근데 아 이거는 이거 지금 굉장히 그 습기에 절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불 어김없이 붙습니다. 이게 부시팁의 효과. 아 하여튼 오늘 정말 다양한 정말 신박한 이 캠핑 아이템들 소개해 주셨어요. 예. 이 텐트 하며 예. 그릴 하며 아까 우리 그 돼지고기 와 아까 좀 예술이었어 예술. 내가 보기에는 그 솔직히 이 캠핑을 캠핑답게 만드는 네 가지 용품이 정말 제대로 짜여져 있었다. 우리 그릴 같은 경우도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그런 그릴이었고 그리고 우리 자작남 나들이는 정말 칭찬해 줘야 돼요. 야 정말 칭찬해 줘야 돼요. 이거 야 이게 사실 이게 모닥불도 그렇고 그릴도 그렇고 이게 불 피우고 치우고 하는 게 일이거든요. 예. 가지고 또 가지고 가는 것도 사실 만만찮아요. 또 이 숯 예. 같은 거 가지고 가다가 한번 터져봐 봉지 한번 터져봐. 이거 영 아니거든요. 오. 이 빔은 LED잖아. LED니까 열이 안 나. 그래서 아, 죽인다.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아까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시간 동안 계속 지키고 있잖아 우리를. 제가 이 라이트 이거는 좀 이제 깜빡 잊고 있었는데. 아, 이것도 또 괜찮네요. 그럼요. 이게 사실 그 캠핑 가면은 원래 어두운 게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불을 좀 밝혀야 되거든. 어두운데 뭘 하려고? No. 아, 분위기도 있고. 아, 뜨겁다 이거. 그렇습니다. 예. 역시 캠핑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캠파이어가 있어야 돼요. 예. 그렇죠? 아니 사실 아까 캠프파이어 하자 그러길래 아 귀찮어 이랬는데. 그리고 캠파이어 하면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잖아요.
화창해요. 그리고 장작도 좀 사와야 되고 또 불 붙이려면은 그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요거 하나로 다 돼. 요 박스 하나로. 우리가 이렇게 1일차에 네. 그 캠핑을 갖다 즐겨봤고요. 내일, 내일. 2일차. 2일차. 특히 아침에 과연 어떤 소품들이 또 캠핑에서 사용될 수 있을까? 또 신박한 아이템들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에 좀 부시시할 텐데 네. 괜찮을까요? 이게 또 술도 한잔 했고 했는데 이미 우리는 뭐 다 망가졌으니까 아. 예. 내일 아침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